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입니다. 상상의 섬에서 당당히 실재하는 대한민국 이어도를 알리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수중암초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2003년에 거기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세웠거든요. 근데 워낙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전을 통해서 사진으로나마 조금 더 가까이 이어도 문화와 이어도 과학기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제주 전통문화 속 이어도를 알리고 어린이, 청소년이 이어도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관련 사진 20여 점을 비롯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동영상이 상영됩니다. 오늘날 이어도는 세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 문화 유산으로서 이어도는 특히 이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심신을 달래주던 이상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도는 아주 원거리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해역에 있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해양과학기술의 위상과 그 해양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도는 우리의 해양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해양 영토이자 해역으로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 해상 교통로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육지나 영토보다도 해양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 영토로서 이어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어도와 해양 주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입니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이 즐거운 분들 중에는 해양 레포츠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 레포츠가 있지만 이 파도를 거침없이 타는 이 레포츠, 바로 서핑인데요.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해지잖아요. 동해 바다로 서핑 타러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 기억하시나요? 일명 체육 리포터의 대활약상. 가수로뿐 아니라 리포터로 승승장구하며 이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신하는 그녀지만 아우 좋네. 아니 근데요, 제가 못하는 거 없는 진짜 만능 재주꾼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거, 제가 수영을 진짜 못해요. 물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물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바닷가에서 이렇게 촬영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모래밭이나 탁 걷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바닷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촬영을 합시다. 에? 뭐라고요? 아니 무슨 서핑이에요. 서핑은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해요. 서핑을 진짜 못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제작진 심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 물 앞에서 진짜 너무 작아져. 좋아, 그래 결심했어. 한참을 요리 빼고 조리 빼더니 결국 평생 처음 서핑에 도전하기로 결심. 무더위와 파도에 당당히 맞서는 채윤 리포터의 신나는 서핑의 세계에 빠져보실까요?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변.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서핑을 즐길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서퍼들을 위해 마련된 동해 망상 서퍼비치. 특히 이곳은 젊은 층과 초보자를 위해 마련된 서핑 해변이라는 것에 주목.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과연 채윤 리포터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네. 못합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물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오늘 피디님께서 꼭 서핑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거리거든요.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 수심도 되게 얇고 파도가 되게 이쁘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해도 걱정 없이 서핑할 수 있어요. 정말 걱정 없이 서핑을 해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강사님이라고 할 줄 알았죠? 아유, 제가 진짜 피디님한테 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방송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오늘 수심도 되게 얕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만 믿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강사의 길은 이다지도 험한 것인가? 의심쟁이 채연 씨를 어르고 달랜 뒤 제일 먼저 이론 교육부터 확실하게 시켜주는데요. 아니 근데 강사님, 이론 수업은 왜 해야 되는 거죠? 서핑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핑 보드를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방법, 모든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더욱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 교육은 꼭 받는 게 좋아요. 게다가 우린 슈트라는 걸 입잖아요. 웨이트슈트라는 걸 입는데 이 웨이트슈트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슈트를 입고 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져도 긴장하지 말고 그대로 편안하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물에 뜨기 때문에 파도를 알고 나를 알면 실전에서도 백전백승. 미리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공부도 끝났고 바다야, 언니 왔다. 아, 이렇게 또 수트를 입으니까 뭔가 또 전문가적인 또 느낌이 확 나면서 아, 서핑을 막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여전히 무서운데요. 강사님, 이제 갈까요? 출발! 간대요, 간대요. 아, 무서워. 강사님 무서워요. 자, 이제 해변에 도착했으니까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좀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될 안전사항도 알았으니까 이제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아니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요. 앞으로 나가려면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패들이나 일어나는 동작 연습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서핑의 90%는 패들링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패들링부터 배웁니다. 자, 양손으로 보드를 잡고 너무 몸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내려놓고. 자, 패들도 할 줄 모르면 심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체를 들어줘야 된다. 알겠죠? 선지! 자,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하나, 둘. 맨 밑에 갈비뼈 위에 올려둡니다. 자, 기다렸다가 내가 업이라고 외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끝. 혹시? 어, 밤에 앞발만. 그렇지. 하고 일어나면 끝. 아주 쉽죠, 그죠? 자, 이론 수업은 마쳤으니 이제 진짜 바다로 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해망상 비치는 초심자에게 최적화된 비치라고요. 걱정은 노노. 강사님 수십 년 경력에 이 정도 겁쟁이 수강생은 처음 만나셨을 터. 그래도 웃으며 다 받아주시네요. 물이! 아,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서핑을 입으로 하네, 입으로. 나랑 같이 들어가, 괜찮아. 잠깐만요, 시험을 좀 하고.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엎드리기만 했죠. 네. 네. 아니,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얼씨구, 아, 이건 아니지. 서핑 강사라는 극한 직업 체험인가요? 파도만 봐도 겁부터 집어먹는 채윤 씨를 위해 조금씩 진도를 나가보려 하지만 결국 외치는 한마디. 자, 오케이. 이러다 강사님 우는 거 아니죠? 제발! 심기일전. 다시 한번 배운 대로 보드 위로 올라가려는 채윤 씨. 어? 그런데 제법 균형을 잡는 모습. 바로
물 공포증을 극복하자 실력이 느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아이코. 하지만 이 정도면 일취월장. 그새 재미가 붙은 채윤 리포터. 평형 감각만 제대로 익히면 파도 속을 빠져나가는 희열을 얻게 됩니다. 물론 물을 살짝 먹을 순 있어요.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 표정. 이제야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죠? 거봐요, 강사님만 믿고 제대로 움직이면 이런 신나는 체험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와, 드디어 일어서기까지. 바다와의 만남이 이렇게 즐겁다는 걸 태어나 처음 깨달은 채윤 리포터. 이제 더 이상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 진짜 무섭고 겁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서핑을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 동해바다에 그냥 확 풀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올 여름 휴가 이 동해시로 서핑하러 빨리 오세요. 지쳤던 일상의 덮개를 모두 던져버리고 싶다면, 찢는 듯한 찜통더위를 훌훌 떨어버리고 싶다면, 바다만큼 최적의 장소가 어디 또 있으랴. 시원함과 짜릿함, 낭만과 여유, 그리고 운동 효과까지. 게다가 서핑 초짜에게 안성맞춤인 동해 망상 서퍼비치에서 올여름을 제대로 박살내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야, 딱 기다려! 치명적인 내 매력에 취한다. 해맑은 내 매력에 취한다. 과자 좋아하는 내 입맛에 취한다. 하늘은 맑고 팝콘은 맛있고 뭔가 아쉬운데. 특별한 맛 어때요? 특별한 맛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맛, 그중에서 추억 돋는 맛과 먹는 맛, 보는 맛까지 스페셜한 맛을 취하러 떠나봅니다. 출발! 세상에 마실 맛은 다 보고 싶은 여자 유혜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을 봐야지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요? 너무 기대되는데. 오! 저기인 것 같아요. 가볼까요? 처음으로 만날 맛은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따라가 보니 아하, 추억의 간식들이 가득하네요. 우리 혜정 씨, 나의 견적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구나 겪었을 10대 시절, 그때 내가 좋아했던 추억의 맛, 모두들 기억하시나요? 나이 불문, 세대 불문, 추억에 젖는 공간입니다. 파르페가 있네. 오, 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저 이거 파르페 먹을래요. 파르페. 아, 파르페라니.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데. 아, 기대된다. 아, 뭐가 나올까. 오! 와, 진짜 짠 나타났네. 아이스크림과 과일, 과자의 만남. 그때 그 시절 가장 화려했던 디저트. 파르페입니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오랜만에 만난 파르페 먹어봐야죠. 크, 맛있겠다. 달콤해. 떡 먹는 맛이 있지. 골라 먹는 재미는 역시 파르페가 원조잖아요. 추억의 맛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아우,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옛날 기억에 새록새록 나는 그런 공간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파르페도 정말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아, 행복해. 행복한 추억의 맛. 다음으로 맛볼 맛도 기대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감독님한테 여기 뭐 감질나는 맛이 있다고 들어서 오긴 왔거든요. 네. 어, 너무 궁금한데 뭐예요? 감질맛도 나지만 녹기까지예요. 아니, 감질맛에 녹기까지 한다고요? 네. 저 못 참겠어요. 뭔지 모르게 지금 얼른 주세요, 주세요. 따라오세요. 어, 여기로, 여기로. 감질맛 나는 고기 왔습니다. 와, 아, 이거예요. 네. 감질맛 나는 고기라는데 낯서네요. 어, 이게 무슨 고기지?
사장님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네. 처음 보는 고기여서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맞춰볼게요. 좀 자신 있거든요, 고기에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이, 자신 있습니다. 숱한 먹방을 촬영한 리포터 유혜정. 당당한 68호로서 감질맛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우, 저 이 소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글지글지글 소리. 다 익었어요, 이제? 네, 다 익었어요. 감사합니다. 과연 감질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이거 감질맛 나네요. 나죠. 아, 가만히 있어봐.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 번 더. 이 정도면 먹어도 먹어도 모를 맛 아닌가요? 와, 녹네요. 녹죠? 몇 번 안 씹었는데 부드러워요. 먹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한 두 번 주워 먹으면 알거든요. 항정살인가요? 땡. 아, 갈비살. 아닙니다. 아, 그럼 뭐예요?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특수부위예요. 특수부위요? 네. 특수부위? 아, 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제. 닭 목살입니다. 닭 목살이요? 네. 그 끼우는 닭. 여기요? 네. 아하, 야들야들 부드러운 닭목살이 감질맛의 주인공이었네요. 제가 아는 목살은 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이 많다고요? 방금 드신 게 한 마리 드신 거예요. 아, 제가 한 마리를 먹었다고요? 아니, 기별도 안 갔는데요? 더 드세요. 엄청 귀한 살이구나, 이거. 네. 그럼 많이 먹겠습니다. 네. 치킨 먹을 때 닭목살 부위 좋아했던 분들은 이제 튀김 말고 부위로도 즐겨보세요. 1인 식탁도 거뜬하답니다. 우와우. 아, 또 이제 한 판 또 리필해서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많이 뭘 구웠네요, 다른 네. 것들도. 김치면 김치, 파채면 파채. 뭐든 다 어울리는 닭목살인데요. 와, 이거 맛있어요. 육질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 않아도 꿀떡꿀떡 넘어가는 감질맛이라니. 닭목살,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중독적인 맛이네요. 오늘 하루 맛있었다. 다음으로 만나볼 맛은 무엇일지 점점 더 기대되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맛이라는 맛을 다 찾고 있는데 맛있는 맛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왔거든요. 맛있는 것 좀 주시죠, 사장님. 아, 우선 눈으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눈으로 맛을 보라고요? 예. 눈으로 보는 맛? 사장님을 따라 눈으로 보는 맛을 구경해보는데요. 진지한 눈빛으로 칼 한 자루 쥐고 쓱쓱.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궁금해지는 맛이긴 하네요. 도대체 뭔가요? 자, 완성됐습니다. 한 퍼센트. 어머머,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수박에 장미가 폈어요. 진짜 눈으로 보는 맛? 맞네요. 수박 속살과 껍질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탄생했는데요. 수박 먹지 마세요. 카빙에 양보하세요. 먹기 전에 감동하는 맛이네요. 사장님, 이 눈으로 정말 실컷 맛을 봤는데 아니 너무 멋진 거예요. 네, 이 카빙을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카빙 시작한 경우에는 셰프로서 경력은 약 한 40년 되고요. 카빙을 시작한 경우는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카빙 데코는 요식계에서 오래전에 내려오고 있는 기술인데요. 우리 사장님,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카빙 기술을 연마하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큰 상까지 받은 카빙의 달인이십니다. 사장님, 눈은 정말 즐거운데 진짜 배는 아직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아, 진짜 맛있는 음식 좀 이제 주시면 안 돼요? 뭐 요거 먹긴 좀 아까운데.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수박을 네.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없애긴 아까운 카빙 데코. 아하, 사장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네요. 모양은 따로 떼놓으시네요. 예, 이거 다시 다 뚜껑을 닫아보려고요. 아, 이게 뚜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박 속은 화채 만들듯 파내는데요. 뒤이어 등장한 각종 해산물.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 맞나요? 그 물에는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야 또 맛있지요. 수박을 그릇 삼아 먹는 물회라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낙지, 전복, 광어 등 신선한 해산물 팍팍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고소한 참깨까지 넣어주면 내 안에 물회 있다. 수박물회 완성. 너무 즐거운데 일단 이거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일단 그 네. 눈으로 먼저 드셨잖아요. 네. 이제 뚜껑을 열고 속에 물회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호화스러운 물회가 또 있을까요? 보는 맛에 시원한 맛, 입과 눈 모두 즐거운 맛이 여기 있네요. 더운 여름에 물회는 진리잖아요. 혜정 씨, 지체 없이 먹어보는데요. 보는 맛만 즐거운 줄 알았더니 역시 음식은 들어가야 행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수박이 가사 씹히기 너무 좋고요. 씹을 때는 수박의 단맛이 천연 그냥 조미료인데요. 게다가 야, 해산물도 싱싱하고 쓰셨구나. 굉장히 달콤한 이 회들이 입 안에서 쫄깃쫄깃 잘 씹혀요. 시원하고 매콤하고 해산물 신선하고 이제 평범한 물회는 못 먹겠네요.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진 수박 카빙 물회 원샷으로 마무리. 와, 입도 눈도 즐거운 카빙이 최고야. 추억 돋는 맛에 한 번, 눈으로 보는 맛에 또 한 번, 야들야들 입에서 녹는 감질나는 맛에 다시 한 번. 이 세상의 다양한 맛을 탐방하는 재미,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 세상 모든 맛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골프 여제들이 모였습니다. 시원한 스윙과 후배 꿈나무들을 위한 따뜻한 코칭, 3년 만에 돌아온 갤러리들까지 제9회 제주 마스터스.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많은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원한 그린 위에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국내 대표 골프대회 제주 마스터스가 열렸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오지현, 대회 2년 우승 전적이 있는 유혜란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골프 여제들이 총집합했습니다. 나흘간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 올해 우승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제주 3다스 마스터즈는 제주 지역 스포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3다스 마스터즈의 키워드는 환경과 나눔으로 정하여 친환경 무라벨 제품인 제주 3다스 그린을 선수들과 갤러리에게 제공하며 대회 운영 물품을 업사이클 제품으로 사용하고 도내 스포츠 취약계층과 골프 꿈나무 육성 기금을 적립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골프 스타들의 시원한 플레이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고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타 선수들이 탄생한 제주 마스터스. 꿈나무 육성에도 진심인데요.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로님들한테 배워서 그 점을 고치러 왔어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프로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좀채 만날 수 없는 귀한 시간. 자세도 잡아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매 눈으로 살피며 꼼꼼하게 잡아줍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는 되지 말고 여기서 골반만 살짝 이렇게. 좋아, 지금 딱 좋아. 오케이. 뭔가 스윙이 시원해진 것 같죠? 좀 낫지 아까보다. 이 몸은 들리면 안 되고 몸은 어때? 몸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이 가서 이런 느낌이 돼야 돼. 근데 예은이는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덮여서 내려오는 거야. 지금은 그립보다는
여기가 백스윙 탑에 가서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본 이 예은이란 친구가 스윙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히 뭔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딱 보면서 이 친구가 나보다 스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게 공을 맞추고 내가 거리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는 전체적인 스윙 플랜이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윙. 주니어 어린이들한테 물론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나중에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인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골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린 선수가 나중에 미래에는 또 큰 선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기특하고 또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들이나 조금 이상한 점들 다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나중에 꼭 커서 그 프로님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합수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포즈의 포토콜이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 경기에 임하는 마음들은 어떨까요? 물론 저도 오션 코스는 시합을 안 하던 코스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좀 어색하고 좀 낯선 코스일 것 같은데 그 나인홀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적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버디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서포터가 좀 더 잘 들어가 준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홀인원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투어 올라와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홀인원을 못 해왔어요. 그래서 홀인원을 해보고 싶고 이왕이면 차가 있는 곳에서 차가 필요하셨나요? 많으면 좋죠. 네.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 중 과연 우승의 주역은 누가 될까요? 네, 다들 멋진 플레이 기대할게요. 저희가 매 해마다 시합을 하는 코스예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오션 코스 나인 코스가 바뀌었는데 이 코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좀 낯선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플레이를 해봤고 솔직히 조금 어렵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항상 제주 3다수 마스터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어색하고 어려운 느낌을 잘 다듬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제주도가 고향이라 저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하러 오면은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을 좀 덜어내면 좀 더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투어 나온 게 두 번째라서 되게 긴장된다고 하기보다는 되게 많이 설레고 그리고 프로님들의 시합하면서 하시는 쇼게임들을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잘 대처하시는지 그런 걸 많이 배워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올해는 갤러리들의 현장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됐었는데요. 갤러리들의 참여로 대회는 축제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갤러리들과 도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이 됐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친구, 이건 바람개비 만드는 거군요. 형형색색 다양한 바람개비를 만들고 마음속 소원도 써봅니다. 이건 부채네요. 올여름 특히나 무더운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채 자신의 느낌대로 다양하게 꾸며봅니다. 이거 누구 주고 싶어? 엄마. 엄마? 고마워. 너무 덥다.
우리 친구도 정성껏 부채를 꾸미는데요. 가만 보니 누구를 응원하는 그림인데요. 조아연프로 응원하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희 가족 다 좋아하거든요. 조아연프로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잘 전달될 것 같네요.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친환경과 나눔을 키워드로 열렸는데요. 많은 대회 물품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마련이 됐고요. 선수와 갤러리들에게는 친환경 봉투가 제공이 됐습니다. 쓰고 난 물품들은 이렇게 꼭꼭 분리수거해 모두가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대회 우승은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우리가 약 20m 가까이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역전의 드라마를 쓴 바로 지한솔 선수입니다. 동료들의 축하 세례. 아, 너무 시원하겠네요. 지한솔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사장님께서 우승 티켓을 주셨고요. 트로피와 함께 기상 보드까지 우승자에게 1억 6,200만 원의 상금을 제주 마스터스의 전통 우승자에게만 주어지는 물허벅 세리머니. 차갑지만 얼마나 좋을까요? 골프 여자들이 함께하는 짜릿하고 신나는 골프축제. 짜릿한 승부, 친환경, 나눔의 가치가 함께했던 제주 마스터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남도의 숲은 푸르릅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 높이 뻗어나간 편백과 대나무. 고든 품성과 그윽한 향기는 우리에게 쉼을 안겨줍니다. 충령산 자락에 안긴 국립장성 치유의 숲. 싱그러운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제가 몇 번은 걸어오지도 않았는데 편백나무 숲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치유하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실제로도 정말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곳은 편백나무 숲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 지체할 게 아니라 좀 빨리 보고 싶은데. 네, 가볼까요? 네, 어디로 갑니까요? 여기로요. 이쪽으로. 네. 가보시죠. 네. 구름 사이로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는 울창한 숲. 5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낸 편백의 생명력이 빼곡하게 채워진 숲은 위풍당당한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피톤치드가 풍부하게 생성되는 편백은 사시사철 푸르른 자연의 선물입니다. 나무 숲이 진짜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큰 나무도 많고 쭉쭉 뻗어 있는 게 이야, 하늘까지 가까운 느낌인데 근데 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이고요. 253만 주 이상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규모가 여의도의 두 배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께서 조림하셨는지 궁금한데. 임정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워낙에 우리나라 산이 민둥산이고 황폐화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 조림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키가 빨리 자라는 그런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를 그때부터 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산에 20년 넘게 나무를 심고 가꾼 춘원 임종국 선생. 그의 노력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의 의지에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서 푸르고 울창한 숲이 우리에게로 왔죠. 뭔가 좀 요즘 좀 많이 찌들고 머리 아프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맑아진 느낌 들으셨어요? 네, 저 같은 분들이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많이들 오시고요. 네. 현대인들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쵸.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아토피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많이들 가십니다. 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네요.
늘 푸른 숲이 전하는 치유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곳을 치유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숲의 에너지와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볼까요? 편백숲의 흙은 불안감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지오스민의 함유량이 아주 높은데요. 맨발로 걸으면서 흙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봅니다. 땅의 온도가 이렇게 시원한 걸 처음 알았네요. 아, 네, 네 그렇죠. 느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나를 감싸는 게 이게 한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개운하고 좋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쾌한 공기가 피톤치드 때문이거든요. 또 염증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향긋한 나무내음과 청량한 공기, 햇살과 바람까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느린 걸음을 옮겨봅니다. 숲에서라면 그 무엇도 하지 않을 자유와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여유가 공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네, 자연을 느끼는 또 좋은 방법이니까요. 네. 네, 해먹에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야, 아, 좋다. 견딜 때마다 편백나무 숲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마음까지 쑥 돌아서 힐링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숲을 찾아 떠나는 여정. 느림의 미학이 담겨 있는 담양입니다. 담양의 관문이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메타세콰이아 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함으로 여행자들을 사로잡는데요. 생태 감수성을 자극하는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소담한 물길을 따라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는 담양은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오는 여행자의 도시입니다. 야, 예전에 왔을 때는 진짜 조용하고 고즈넉한 마을의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 담양이었는데 와, 진짜 많은 관광객들을 찾는 핫플레이스로 변해버렸네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 담양을 찾는지 그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하러 가시죠. 담양의 중심에서 푸르름을 뽐내는 중록원. 31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숲은 오로지 대나무로 이루어진 단일 수종이 특징인데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를 바라보며 중림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대나무 속에서 선녀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제가 중록원 뭐 여러 번 와봤긴 왔지만 이 대나무 빽빽하게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진짜 야 신기하고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록원의 역사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대나무 숲을 생금밭이라고도 했어요. 생금밭. 예, 네, 금을 캐는 것처럼 여기에서 대나무를 꺾어다가 죽새 공품을 만들면 그게 애들 학비도 만들고 그리고 과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귀한 그 자원이 됐었는데요. 플라스틱 산업이 많이 발전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바구니도 대바구니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로 바뀌고 이러면서 여기가 대나무들이 놀게 됐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우리 군에서 네. 이걸 사들여가지고 네. 대나무 공원을 만들자. 예, 네. 그래가지고 중록원이 시작이 됐고요. 2003년 문을 연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더욱 푸르고 울창해진 대숲.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숲에는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야, 대나무 진짜 어마어마한 대나무 군락지인데 이 대나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종류가 딱 한 가지인 건가요?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게 네. 왕대. 왕대. 예. 예. 그리고 또 솜대라고 예. 이렇게 하얗게 분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 솜대라고도 하고 군죽이라고도 얘기하는 예. 군죽이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죠. 예. 제 허벅지보다 더. 진짜 두껍다. 예. 이걸 맹종죽이라고 합니다. 맹종죽은 네. 또 죽순죽이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아까 만져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굵잖아요. 네. 그럼 죽순도 굉장히 굵었겠죠. 네. 예,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배고프고 힘든 그 춘궁기를 그 죽순으로 배고픔을 달래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숲에 일렁이는 바람을 느끼며 느리게 걷다 보면 대나무가 뿜어내는 음이온이 온몸을 감싸면서 마음의 평안을 안겨줍니다. 이건 왜 또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또? 예, 네. 여기 중림폭포라고. 중림폭포? 예, 예, 폭포가 있어요. 아, 예. 그러네. 예, 대나무하고 네. 물이 만나면 음이온이 방출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크대요. 예, 그래서 온 몸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시겠죠? 지금 물소리와 함께 좋은 기운들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받아야지, 그대로 받아야지. 네. 오, 좋아. 이곳 담양 중로고는 그냥 대나무 사이 길로 쭉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힐링이 되고. 근데 오늘 제가 쭉 걸었더니만은 뭔가 좀 다리도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쪽으로요? 네.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가시려고. 느리게 흘러가는 대숲의 시간을 음미해 볼까요? 죽초액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일상에서 쌓였던 피로를 떨쳐내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열심히 걸어다녔는데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느끼셨죠? 맞아요.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이 바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대나무 잎소리가 움직이는데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의 기분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자연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너른 자연의 품에 안겨서 휴식과 힐링의 기쁨을 느껴볼까요? 그래요, 여름에는 시원한 순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편백나무와 대나무가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장성 치유의 숲과 담양 중로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